은하영의 보이스 플러스 하루 10분 아침 독서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에 읽기 좋은 책의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자기개발 책을 읽으면 뭔가 하루를 생산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문학이나 철학책을 읽으면 진지하고 깊이 있는 하루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마음이 심란한 날 있죠. 그렇게 자고 일어난 날 아침에는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에세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렇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소개해 볼게요. 박하 작가가 지은 에세이인데요. 작가는 이 프롤로그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요. 아무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슬며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마음을 아는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린 모두 아무렇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고 해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서로가 서로를 그저 짐작이나 할 수 있을 뿐이다. 어른의 마음이 내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배워왔을 뿐이니까. 우리 한번 정말 아무렇지 않은지 생각해봐요. 괜찮아야 하니까, 아무렇지 않아야 하니까 꾹꾹 눌러담았던 감정이 어딘가에 구겨박혀 있지 않은지, 남들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싶어서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내가 위로해야 할 내 마음을 모른 척 하는 건 아닌지. 아침 10분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챕터를 하나 골라봤어요. 아무렇지 않으려는 마음. 박하 지음. 봄름. 시골 역에 남겨진 7살의 나에게. 오랜 습관이 있다면 터미널이나 역에 앉아 출발 시간 전에 사람을 구경하는 일이다. 정신없던 7살, 한 해 더 늦게 나온 동생의 손을 잡고 시골역 끝에서 신신당부하던 엄마가 있었다. 동생을 어떤 말에도 복종하게 만들었던 바나나 우유와 보름달 봉지빵을 쥐어주며 엄마는 말했다. 말 잘 듣고 형 손 놓으면 안 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말이다. 하필이면 좌석이 열차의 마지막 칸이라 불편한 몸으로 숨을 색색 몰아쉬면서도 배웅하던 엄마는 우리를 열차에 싣고 나서도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댁에 가는 게 무슨 대순이냐고 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으나 20살에게 19살 동생은 별것 아니었을지 몰라도 7살에게 6살 동생은 감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엄마와 함께할 때 익숙했던 열차는 뒤틀린 채 새롭고 위험하고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다. 승객 모두가 우리를 공격할 것 같은 괴물로 보였다. 세상 모르고 잠들 수 있었던 동생 곁에서 눈 비비며 모든 것을 지켜야 했던 나는 얼마나 힘들었나. 그렇게 도착한 서울역에는 무수한 사람들, 무서운 괴물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 주소 하나만 보고 길을 묻기도 여러 번, 착해 보이는 아주머니와 늙은 할아버지와 경찰 아저씨들에게 쭈뼛쭈뼛 서울 사람 행세를 하려고 다분히 애썼다. 화정역에 사는 할머니 댁으로 가려고 대화행 열차를 10번도 더 보내며 어째서 화정행 열차는 안 들어오는지 애 같았다. 역무원 아저씨가 알려주기 전까지 이런 내 마음도 모른 채 궁금한 것 많은 동생을 붙잡고 다독이며 열차를 기다렸다.
할머니 댁 앞까지 가서 초인종도 없는 문을 두드릴 땐 서울역까지 마중 나오지 못한 할머니가 야속해 왈칵 눈물도 비집고 나왔다. 돈 100원 잃어버리지 않고 동생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할머니네 주소를 꺼낼 때조차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말 잘 듣고 형 손 놓으면 안 돼 라는 말은 분명 동생을 향한 것이었는데도 되려 나더러 동생을 잘 지키라는 의미 같았던지 한 번, 두 번, 세 번 전해진 그 말의 무게가 내 몸만한 배낭보다도 무거웠던 듯 싶다. 그 시절이 박혀 나는 역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한다.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와 혹여 행선지가 같을까? 무슨 이유로 가는 걸까? 누가 아파서 급하게 가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나도 나의 열차에 오른다. 기껏 오른 서울행 열차에서 내려 앞뒤 돌아보지 않고 할머니 댁으로 곧장 향해야 했던 내가 서글프다. 엄마는 왜 동생을 같이 보냈을까 하는 얼토당토하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서울역 근처에 살지 않은 할머니도 그렇게 미웠다. 문득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니 동생이 말한다. 난 그때 형이 너무 무서웠어.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할머니 댁을 찾았거든. 난 이것저것 구경하며 가고 싶었는데 말이야. 결국 할머니 집 앞까지 잘 가놓고 울어버리기에 오다가 뭘 잃어버린 줄 알았어. 형이어서 형이어야만 했던 것들을 여전히 동생은 모른다. 동생이어서 모르는지도 모른다. 내 힘으로 마친 서울행 여정의 그 고난을 엄마와 할머니는 달래주지 않았고 칭찬도 없었다. 다만 당연히 여겼을 뿐이다. 동생을 지키는 것, 어떤 일에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 비록 그 일 이후로 역마살이 신내림처럼 깊이 들어와 세상을 누비게 되었지만 수줍은 그 시절의 상처가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미리 나를 역으로 향하게 한다. 아직 그 시골역에 남아있는 일곱 살의 나에게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딘 위로를 건넨다. 미안, 보름달빵은 이제 팔지 않더라. 박하 작가의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니까 저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어른이 되어가는 길목엔 어쩜 이렇게 많은 상처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처가 없이 어른이 되기란 참 어려운 일인가 봐요. 누구에게나 쓰다듬어 주어야 할 상처들이 있겠죠. 아침 10분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내 안의 상처가 혹시 잘 아물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처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쉽진 않겠죠. 그래도 오늘 하루 상처가 제대로 아무는 그런 하루,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당신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